반갑습니다. 새해 첫 인사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낙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싸울 때는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알고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 이것을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적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낙관적입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의 약점이 보이니까 또 우리의 강점이 보이니까 우리가 저는 이긴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적의 약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울산시청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문제 그 문제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울산시청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10명이 내려가서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10명이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또 있죠. 수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됐죠. 수미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엑스맨일 수도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수미애 때문에 터졌죠. 근데 또 이번엔 또 어떤 역할을 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미애가 임명되는 날 당대표 시절에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대표로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수사한 겁니다. 누구를 기나누겠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이겠죠. 그런데 추미애 밑에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도 타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국 물러났죠. 그 다음에 추미애도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엄청난 균열이 또 내부 총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 아까 저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이란 군사시설과 뭐 드론으로 스킥에서 살해한 거, 그 다음에 알 바그다디, 그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세력을 그대로 군사력으로 응징하고 보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김선호 사이즈와 사랑하는 사이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는 드론이 날아가고 바로 델타 포스나 같은 특수부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처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 노동신문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도와줄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어떤 국가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없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완전히 북한은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립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북한은 도와줄 세력, 외부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력 경쟁을 하겠답니다. 굶어죽는 거죠.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그 핵심 계층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하루에 4-5시간씩 정전이 된답니다. 정전이. 그럼 난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화력발전 하는 데 가지고 그 온수 응급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핵심 지배계층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안 했죠.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드론 피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만큼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세들이 결국 문재인을 옥죄할 겁니다. 미국의 드론, 내부의 불만의 폭발, 이건 북한을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낼 테고, 이 상황은 남한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낼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 좋은 결과, 저 지난해도 작년에도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하나 끌어내기만 해도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큰 승리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